아니라고! 오빠는 아니야! 이렇게 우회전 수족 하나는 끊어냈고 박수. 이번에 네가 박회장이 무사히 빼내올 차례야. 어? 뭐? 조혜라가 풀려나? 왜? 어떻게? 이 자식이. 야, 너 빨리 가 조혜라 잡아. 어서! 예! 이젠. 뭐야? 비켜. 골드에스 오령 회장님이 여긴 어쩌니? 네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단 소문 듣고 문병 왔어. 아, 그거요? 아니, 저도 그 소문 듣고 막 달려와서 확인해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누가 헛소문을 퍼뜨린 모양입니다.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안됩니다. 의식 회복 전이라 함부로 이동시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호자니까 걱정 마세요. 박수, 너 뭐야? 왜 걸치적거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 왜 우리 오라를 그렇게 키를 쓰고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보안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아니시던데.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금 두둑이 챙겨드릴 테니까 회사 욕심 그만 부리시고 2대 주주로서 만족하시면서 이쯤에서 포기하시죠. 그깟 이익금 몇 푼이나 한다고. 오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회사 장악하고 난 뒤에 결국 갈기갈기 찢어서 팔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런 건방진! 니깎게 뭔데? 내가 오라를 찢어서 팔든 기워서 팔든 왜 상관을 해? 너 박수 비키지 못하겠어?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정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으시다면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샅샅이 뒤져! 병원 나오는 차들도 물쓸 틈 없이 확인해! 예, 예. 좋게 좀 합시다. 예! 야, 뒤져. 병실마다 다니면서 확실하게 뒤져. 원래 숨어 있는 주새끼 없는지. 뭡니까, 당신들? 나가요! 자! 뒤져! 찾았습니다.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봐, 여기 박순태 회장 있던 거 맞아? 박수호 이 자식, 일부러 내 앞에서 시간 끈 거야. 박 회장 빼돌리려고. 야, 내려 내려. 저 열어 빨리.
전신화상으로 고인되신 분이라 보기 흉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화상이고 나발이고 빨리 안 열어? 알겠습니다. 그럼. 아 됐어. 대낮부터 시체 봐서 뭐하게? 아저씨 가. 정말. 수고했어. 서둘러. 어, 경찰서에서 막 풀려나 나가는 길이야. 목걸이 훔친 진보 모양으로 몰았다면서. 회장님은 내가 병원에서 잡히는 바람에 회장님 계신 곳 오 회장 그놈한테 알려줬을 텐데. 아 그래? 무사히 모시고 나왔어? 소비 지르지 마. 내리라고? 왜? 형님 얼굴은 저 사람들이 알잖아. 내가 유인하고 있을 테니까 형님 병원에 빼와. 알았어. 눈치 못 채게 조심해. 주관장님, 조용히 갑시다. 뭐야 저거? 어머 어떡해. 이 아가씨가 운전을 어머 어떡해요.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요. 아, 근데 후진은 더 시야가 안 보여서 잘 못하겠는데 대신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 야 얼른 차 빼. 예.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어 저가. 아이씨. 버튼 살짝 부리지 마. 야, 왜 안 걸려? 보너트 열어봐. 조혜라 어디 갔어? 도망갔어! 아!
죄송합니다. 조회라 놓쳤습니다. 뭐? 박회장도 놓치고 조회라도 놓치고 일 정말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 새끼들아. 아! 새끼들이 정말 울어 울어 죽어 이 새끼들아 죽어! 여기 우선아 씨네 친정이잖아. 됐어. 여기 말고 딴 데로 가. 아, 어머니, 지금 어머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 아니세요.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싶으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오 회장이 깡패들 풀어서 조관장님 찾는데 혈안돼 있어요. 근데 설마 저희 집에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여기서 주총 시작할 때까지 몸 숨기시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죽는 것보다야 자존심 상하는 게 차라리 낫죠. 가요, 엄마. 들어가세요. 몸에 좋다는 채소들이랑 견과류 몽땅 넣어서 갈아 만든 거야. 자, 쭉 드셔. 다시 수술할 때까지 눈 건강 관리 잘 해둬야지. 응? 아빠, 저 왔어요. 어? 세나야, 어, 네가 갑자기... 어? 아니, 저 양반은, 아니, 사나야, 내가 지금 헛것을 잘못 본 거 아니지? 너 뒤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조혜라 관장 맞지? 예? 아, 누구라고? 아, 조혜라 관장? 아, 조혜라 관장이 우리 집에 왜? 아, 이번에 또 무슨 일로? 맞아, 언니. 조혜라, 저 아줌마 왜 같이 온 거야? 슬아야, 조혜라 관장님, 네 방으로 얼른 안내해드려. 뭐? 내 방에? 안내해드려, 빨리. 아, 기가 막혀. 아니, 저 왼수 같은 여자를 왜 수레방에 데려가냐고, 글쎄. 어머머, 어, 웬수라냐. 사돈 어르신, 진정하시고 여기 잠깐만 앉으세요, 네?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어쩌다가 이 집까지 와서 네가 이렇게 전덕꾸러기가 됐... 뭐?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저 옆에 너를 데리고 있으라고? 아니고 널리고 널린 게 호텔이고 여관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냐고! 조관장님이 골데스의 오 회장한테 잡히면 오라그룹이 위험해져요. 오라그룹 이대주주인 골데스 오룡 회장이 오라그룹 먹겠다고 지금 조관장님 주식 노리고 물불 안 가리고 조관장님 찾고 있어요. 아빠, 주총 끝날 때까지만 조관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렇다면 우리 집에 계셔야지. 아, 우리가 잘 모시고 있을게. 저 박서방한테도 걱정 말라고 전해. 엄마, 죄송해요. 뭐 어쩌겠니? 아무튼 그 옆에 내 그냥 그 아들 김남준 우리하고 참 질긴 인연이다. 언니, 우리가 이 사람도 데리고 있어야 돼? 아니, 이 사람이 뭐니? 사돈한테 무식하긴. 뭐? 우리 서로 사돈 대접하며 예의 차리기엔 민망한 사이 아니야? 옛날은 잊으세요, 사돈 아가씨.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아유, 걱정 마세요, 사돈 언니. 저는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조혜라를 손에 넣으려고 신고했던 300억 조세핀 그 목걸이가 왜 너한테서 나와? 박수호 짓이에요. 어제 박수호가 남준 오빠한테 박 회장 찾아내라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아마 그때 제 가방에 박수호가 넣은 것 같아요. 전 절대 아니에요. 박수호 말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만난 적은 없었고? 없었어요. 아, 남준 오빠가 갑자기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해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박수호랑 김남준
우리 벌써 한 패를 먹은 거야? 네? 조회라 있는 곳에 박 회장도 있었고 거기 나타난 박수호까지 또 때마침 네가 상배가 보석 절도범으로 잡혀서 조회라가 풀려난 것까지 타이밍상 둘이 적당한 거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거예요? 김남준, 네가 감히 박수호랑 편먹고 나를 뭘 먹여? 감히 나 오령을 갖고 놀았던 거야? 회장님. 회장님. 병원장님.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오면서 봐드리긴 했는데 상태 괜찮으신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사나한테 방금 전화 받았는데 조 관장님 우리 처가댁에 잘 빼돌렸대. 관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 수호야, 아버지. 할아버진 병원장님이 지금 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조 관장님도 저희 처가집에 잘 있고요. 아휴, 잘했다. 고생했어. 아 근데 오 회장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을 텐데 아버지도 못 찾고 조 관장은 놓치고. 오 회장 오른팔 노릇하던 오 형도 보석 절도범으로 잡혀갔으니까 열이 오를 대로 올랐을 겁니다. 어머니를 잡으려고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오히려 자기들이 걸렸으니까요. 오 회장 할아버지 살아계신다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또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주총 전까지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주총 때 할아버지가 주권 행사 못하면 우리 오라 오 회장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을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오 회장이 오라구를 먹지 못하게 할 방법들이요. 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때 살인미수의 증거를 찾는 겁니다. 너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없어. 내가 별장에 들어섰을 때 오 회장이 박 회장님한테 총을 겨누고 있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살인미수 증거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 회장이 움직이기 전에 대주주들과 이사들 우리 편으로 잡아둬야 해. 오 회장이야. 일단 받지 말고 좀 이따 다시 전화해.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뿌리셨습니까? 자네 어머니 불려놨다면서 지금 어디 계신가? 어머니가 지금껏 경찰서에 있었다고요? 그걸 알면서 지금껏 저보고 어머니를 찾으란 거였습니까? 이거 봐라. 지금 내 앞에서 연기를 하시겠다. 너 박수호랑 한 편 먹은 거 다 알고 있어. 하영이는 어머니가 대여한 300억짜리 목걸이를 빼돌리고 회장님께서는 그걸 빌미로 저한테 500억을 챙기시고 저를 가족 삼으시겠다면서 두 부녀지간이 저를 속이고 탈탈 털어드셨네요. 그렇담 저도 제가 박 회장님을 쌌다는 오 회장님 말씀 못 믿겠습니다. 내가 경찰의 증인으로 나서면 세상 사람들 다 내 말 믿을 텐데 자네 믿음 따위는 필요가 없어. 말보단 현장 증거가 더 믿음이 가죠. 뭐? 그 무슨 소리야? 박 회장님이 총 맞았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걸 보면 회장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이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김남준이 정말 증거 찾았는지 바짝 붙어서 확인해. 어? 실수하면 그땐 너부터 골로 갈 줄 알아. 본격적으로 오라를 흔들어야겠어. 아, 오라 공격 당장 시작해.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주식이 27%, 조혜라가 우리한테 준다고 한 게 10%, 정 회장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어도 10%,
그래도 이기려면 4%가 더 있어야 돼. 개미들이 우리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소액 주주까지 설득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아,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기자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박 회장님 사망설이 쫙 돌고 있습니다. 오라그룹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라는데 오라에서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었다면서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사장님 오라 그래! 집에 체류지라고! 독약을 줘! 당신들이 개발한 에이라인 먹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당장 살려래! 잠시만요. 일단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차분히 얘기하세요. 저랑 얘기하세요. 오지 마! 사장 나오라고 그래! 우리 엄마 살려래! 제가 대표입니다. 저랑 얘기하세요. 너야? 우리 엄마 죽인 살인범! 네 놈이 개발한 치맥 치료제 먹고 멀쩡한 우리 엄마 임상실험하다가 죽었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 나쁜 놈!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 감사합니다. 우와! 피자다! 엄마! 피자 제가 들게요. 저도 들 거예요. 네, 알았어. 대신에 조심해서 들어. 우와, 맛있겠다. 우와.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제일로 행복하다던데 정말 그렇네? 큰일 났어. 할아버님 돌아가셨대.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봐. 회장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종례 맞다니. 아니 여태 못 깨어나시고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딨어.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요. 회복만 하시면 된대요. 너무 염려 마세요 할머니. 아니 근데 회장님 일을 왜 나한테 속여? 오 회장이 할아버님 찾고 있어서 안전하게 모시느라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휴, 내가 그 오 회장을 진짜 악귀 같다고 했더니 기어이 회장님한테 해코지랬어. 아니 근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면서 왜 여태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하는 거야? 연세가 있으신데다가 사고 당시에 출혈이 있으셔서 몸이 못 버티신 것 같아요. 어머니! 동서! 왜요? 할머니! 어, 할머니! 빨리 주치 불러! 빨리! 자리를 자주 비우고 박 대표 공사가 다 망한가 보네. 당신이지. 할아버지 사망설 찌라시에 치매 치료제로 인해 모친 죽었다고 항의하러 온 저 사람까지 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그래. 아 그러니까 내가 오라 순순히 내놓으라고 했잖아. 꼭 자시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주둥아리 벌리고 쳐먹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숟가락 들은 족속들이 있단 말이야. 자시오 할 때 오라 순순히 내놔. 안 해! 절대 못 넘겨. 뭐? 뭐야? 알았어. 더 확실하게 따라붙어! 오 회장이 우리한테 하는 짓을 봐도 그렇고 분명
사람들 해치고 불법도 많이 저질렀을 텐데 모두 정황 증거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금으로선 김남준이 오 회장을 유인해서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김남준이 증거를 찾은 것처럼 해서 오 회장을 불러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장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계시냐 보니까 내가 2층에 있다.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김남준 검사와 함께 그 박 회장을 쌌던 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별장직한테 무슨 자료와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야 별장직이라면 그때 기절시켰댔잖아. 별장직이가 현장은 못 봤을지라도 그 당시 뭐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걸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진짜. 야 현장에 머리카락은 없이 다 치웠다며? 아니 회장님 전 회장님 모시고 가느라 현장 주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하죠? 김남준이 무슨 진짜 증거를 잡은 것 같은데. 그게 뭐든 김남준이한테 받아와. 당장! 접니다 회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별장으로 지금 당장 오시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별장 주위까지 같이 있어서 의심 없이 걸려들었어. 오 회장한테도 연락했고 내가 던진 떡밥 덥석 물더군. 별장에 봉비서 보내서 카메라 설치하라고 했어. 이미 도착해서 준비해뒀을 거야. 나도 그 추표하러 갈게. 오 회장이 제 입으로 할아버지 쌌다는 자백 받아서 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응? 남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준이 꿈을 꿨어. 어디 멀리 간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내가 신발을 숨겼어. 아직 안 된다고 못 갔다고. 병원이요? 네, 제가 오산한데요. 무슨 일이시죠? 네?
김남준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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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님! 남준아, 남준아! 조관장님! 남준아! 남준아, 엄마 왔어! 엄마 왔어, 눈 좀 봐봐! 어? 운전 중에 쓰러져서 실려왔답니다. 1년 전 사고로 뇌를 다쳤다면서요. 상태 심각해 보이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1년 전 사고 때문에 심각하게 뇌손상이 왔어. 그것 때문에 기억장애도 시작된 거고.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수술해도 5%밖에 살 가능성이 없대. 남준아. 작은 사람이에요. 남준아. 왜? 왜? 남준아. 남준아.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미안해 원장님. 아닙니다. 응급실입니다. 네? 정말입니까?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할아버지 쏜 사람 누구예요? 혹시 볼드에셋 오룡 회장이에요? 오라를 꼭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테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회장님 서재에 계시죠? 도경이 출장에서 돌아왔나요? 너 왜 이러는 거야? 머리가 남준아! 우리에 대한 미안함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술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 회장이 총으로 쏜 그 증거가 별장에 있다는 겁니까?